입원이나 수술 혹은 보험 청구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정말 중대 질병 걸려서 할 수 없이 비싼 유병자 보험 가입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현재 유병자 보험 아주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 출시됐으니까 얼른 갈아타세요. 얼른.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요일 아침 신나게 활기차게 보험왕 채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목요일 아침인데요. 지금 시각은 7시입니다. 네, 아침이라 건지 약간 좀 우중충하긴 한데 조금 있으면 또 햇빛이 뜨겠죠. 일단은 제가 좀 전에 그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유병자 보험이죠. 보험 청구를 많이 했던가 아니면 입원을 많이 했던가 아니면 수술했던가 아니면 중대 질병 뭐 암이든 뇌졸중이든 심근경색이든 진단이나 수술 받았던 분들은 일반 표준체 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은 보험 청구한 이력이 있고 아니면 중대 질병은 보험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뭐 암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2대 질병이죠.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 아니면 수술비는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고 있어요. 다른 채널에서 뭐 초땡땡이나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설계사가 양아치다. 왜? 일단은 유병자 보험은 인수가 편한 대신에 설계사 실적이 많이 잡히고 그리고 일반 표준체로 하고 할증이 돼서 가입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데 저도 저희 보험왕팀 또한 일반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할증 부담보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입을 시켜드려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가입을 시켜드리는데 오히려 할증이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더 비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부담보가 있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은 부담보가 없잖아요. 그래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어떤 그분들은 그걸 폄하하고 무조건 유병자 보험은 잘못 가입했다 일반 표준체로 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 찍고 방송을 그분보다 오랫동안은 안 하지만 그런데 너무 왜곡되게 자기 주관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호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지금 6만 명 이상인데 조회수가 1, 2천명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구독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여튼 뭐 그 다음 얘기는 접어두고 그래서 이 기존의 유병자 보험이죠. 일단 3, 2, 5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입원이나 수술이나 뭐 소견을 받은 적 있냐. 3개월 이내에 무조건 고지해야 되고요. 2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아니면 5년 이내에 암만 안 걸렸으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했어요. 일반 표준체에 비해서 보험료가 물론 좀 더 비싸죠. 그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뭐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서도 지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니면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표준체로는 가입이 어렵거나 할증이 많이 되고 부위 부담보가 나오기 때문에 편하게 부담보도 없고 그냥 바로 보장이 되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했었죠. 하지만 예전에 2019년도나 20년도 325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보험을 다시 새로 갈아타고 있어요. 무해지 보험 일단 납입기간 끝나기 전에는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멸성으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도 뭐 무해지 보험이나 아니면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335나 333 보험이 많이 나와서 일단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을 빨리 정리하시고 리모델링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유병자 보험의 가장 저렴한 333, 335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회사는 333, 어디 회사는 335인데요. 33은 똑같아요. 처음에 3개월 이내에 병원 가신 적, 입원이나 수술이나 추가 소견 받은 적은 무조건 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하신 부분은 모두 다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3, 2에서 2는 일단은 입원이나 수술인데 1년 더 늘었죠. 3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지사항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할인이 된다는 거죠. 더 저렴하다는 거죠. 5년 이내에는 기존에는 3, 2, 5에서 5는 암만 안 걸렸으면 암만 아니면 고지사항이 이제 패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5년 이내 혹은 333에서 3년 이내에는 6가지를 봐요. 처음에는 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두 번째는 뇌졸중, 세 번째는 협심증, 네 번째는 심장 판박증, 아니면 다섯 번째 간경화 혹은 심근경색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 6개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거의 다 뭐 3년 이내에 입원 수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 1년 차이가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뭐 2년만 지났던 분들, 근데 지금 이제 333이나 345는
올해 아니면 작년 겨울 때 나온 상품들이거든요. 그러면 325 보험으로 가입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입원이나 수술하신 지. 그랬으면 333 혹은 335로 보험으로 다시 갈아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데 그전에는 325 보험으로 비싸게 가입을 했어요. 혹은 뭐 암이 걸려서 31 보험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되거든요. 암만 아니면. 그래서 31 보험으로 초간편으로 비싸게 가입을 했어요. 31 보험이나 325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뭐 H사의 333 보험이나 최근에 K사의 이제 335, 333 뭐 슬간편 보험도 나왔죠. 비갱신형. 이전에 또 갱신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갱신형으로 연만기로 아니 세만기죠. 뭐 20년나 90세 만기, 20년나 100세 만기, 뭐 30년나 90세 만기, 30년나 100세 만기 아니면 뭐 30년 갱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보험료를 저렴하면서 비갱신형으로 갈아타셔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예전에는 뭐 325나 유병자 보험은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뭐 유사암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뇌혈과 허혈성도 천만원밖에 가입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병자 보험 뭐 K사나 H사 거의 뭐 D사도 그렇고 거의 내외가 허혈성은 2,0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6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그것도 325, 31 보험보다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뭐 325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와서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333 H사나 아니면은 뭐 335 뭐 이제 K사에 지금 신상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으로 한번 설계를 의뢰하는데요. 확실히 비교해보니까 만원에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만약에 만원이면 1년이면 36만원, 10년이면 360, 20년이면 720이에요. 근데 2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면 720, 20년이면 720이 144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매우 많은 차이죠. 그래서 기존에 납입했던 거 뭐 5년, 뭐 5개월이든 1년이든 2년 납입한 거 아까운 거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거의 소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는 지금 보험료가 더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뭐 뇌혈관이나 허혈성 아니면 유사암 아니면 수술비가 좀 더 많이 풀어졌거든요. 그리고 뭐 진단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보험보다는 지금 현재 보험이 더 좋기 때문에 갈아타신 것도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납입한 보험료는 뭐 그거는 좀 아깝지만 그거는 무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유병자 보험들이 너무 많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전화 주시면 꼼꼼히 비교해서 기존의 유병자 보험과 지금 유병자 보험의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유병자 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대 질병 아니면 고혈압, 당뇨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기간만 지나면 가입이 되시고요.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이 되시니까 꾸준히 약 복용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유병자 보험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부담보도 없고요. 그리고 할증도 일반 표준체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반 표준체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가장 저렴한 333, 335와 비교를 해서 저렴한 쪽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그래요. 일단은 보호망 유튜브는 보호망 채널은 정말 꼼꼼히 30개에서 비교해서 10원이라도 정말 저렴하게 비교해서 가입을 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요. 또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보험료 비교 그리고 상품 비교를 꼭 해드릴 거고 보험 트렌드에 앞서가고 그리고 저를 믿고 가입하신 분들 그리고 저한테 보험 문의 주신 분들은 정말 그분들의 보험료를 줄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항상 끝 멘트가 있잖아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고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요. 그 초심이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변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보호망은 저만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철학을 믿고 제 철학 꾸준히 가가지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그리고 고객의 정말 보장과 그리고 보험료를 줄이고 그리고 보험 이제 계약자분들 정말 대신해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워서 어떻게든 보험금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